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령 78세 노인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과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생성하는 최대 인산화 능력을 측정한 결과 빠른 호흡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. 또 느리게 걷는 경우 미토콘드리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. 미토콘드리아 수와 미토콘드리아의 그 질적인 기능이 좋게 되면은 수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잘 생산해야 되느냐, 그 다음에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, 이 부분이 인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,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운동과 소식이 미토콘드리아의 적절한 양을 유지하거나 좋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,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.